이런들어는 GT밥 최강사기 탭 탑10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열감지 헬멧이요. 그냥 아무 옷가게나 가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전투헬멧 렌즈 파랑색 사야 돼요. 녹색은 이거 야간 투시경입니다.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F12를 눌러 그럼 얘를 내리죠. M키 스타일 액세서리 검은색 쿼드렌즈를 스페이스 한번 탁 됐습니다. 여기서 F11 누르면은 얘를 올리고 열감지를 켜시면은 주위의 인간들을 온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목에 들고서 반짝이를 잡아 이렇게 반짝이를 잡아주시면은 순식간에 사람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온도가 내려가요. 이렇게 디테일하죠. 제가 열감지를 킨 상태로 자동차에 타볼게요. 아 탑승하시면은 이게 풀리는군요. 근데 이거 바이크 탈 때는 적용이 되나 이거? 아 되는구만. 나이스샷. 잠깐만 이거 그렇다면은 옵투를 탈 때도 적용이 되는 건가? 헬멧을 내려 아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제가 괜한 걸 알려드렸군요. 이제부터 공세 옵치들이 다른 플레이어를 찾는 것이 좀 더 쉬워졌겠군요. 발사. 오케이. 자 다음은 바로 아토마이저입니다. 이 총은 충격파를 발사하는 권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 뒤집을 때 이때 말고는 잘 안 쓰는데 얘는 물리엔진 자체를 흔드는 아주 사기급 무기예요. 새우잡이 배도 날려버릴 수가 있고 거대한 핵 잠수함까지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거대한 고스트카를 밀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점착폭탄을 터뜨릴 때도 아토마이저, 편의점을 털 때도 아토마이저, 청소를 할 때도 아토마이저, 주유소를 터뜨릴 때도 아토마이저. 여러분들 이 무기는 정말로 쓸 때가 많답니다. 탄환도 무한이에요. 8위는 바로 방탄구르마예요. 이 자동차는 GT밥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방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360도 어디를 쏴도 총알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유리창 여기도 총알 안 들어가요. 뒤도 마찬가지로 그냥 총알이 안 들어가요. 자동차 밑에 여기 쏴도 끝도 없어. 엄청나게 틈새요. 이 총알이 밖에서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쏠 수 있죠. 헤드라인 헤드라인 벌써 그냥 유리가 깨지기만 하고요 이게 부서지진 않아요. 그래픽 왜 이래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이 방탄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 자체가 좋아요. 빠른 가속력 스무스한 핸들링 어우 이게 살짝 미끄러지네요. 다음은 페가시 토레아도르예요. 이 차량은 4인승인데 부스터가 달린 차예요. 출발하트 스타트 발사 순간적으로 속도가 220까지 나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 자체도 괜찮아요. 스무스하게 핸들링 부스터 게다가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출발 됐어. 여기서 H키를 꾹 눌러 그러면 바퀴 들어가고 날개가 나와요. 잠수함 모드로 변신. 여러분들 자동차가 잠수함 모드로 변신합니다. 자 여기서 공격도 가능해요. 발사 어뢰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기 앞에 고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속에서도 부스터가 가능한 모습.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은 다시 변신. 그렇지 이거지. 참고로 물 밖에서도 미사일 쏠 수 있어요. 발사 이거 무한입니다. 계속 나가요. 그리고 머신건 따발총 나가고 여기서 다음 차량은 인폰테 디럭소라는 스포츠 클래식이에요. 이 차량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X키를 누르시면은 바퀴가 들어가고요 날개가 나와요. 그렇지 양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무려 2명이나 탈 수 있고 속도도 꽤 빨라요. 공중에서 128km 정도. 이 차량이 일반 전투기나 헬기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에서 건물에 박치기에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몸통 박치기 이래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원래 전투기 타고서 이런데 박으면은 데미지 바로 먹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때려박아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초보자들이 운전하기 상당히 좋아요. 이 아름다운 로스타투스를 하늘을 난 자동차를 타고서 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낭만입니다. 근데 얘가 낭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력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쏘면 무조건 맞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앞에 헬기가 보이는군요. 제가 가서 발사 한번 해볼게요. 발사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그렇지 그냥 발사 뒤로 날아가도 맞아요. 디럭소는 보통 고인물들이 타거든요. 이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웬만하면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자 5위는 바로 세비지입니다. 일단은 이 캐논부터 볼게요. 발사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발사 바로 이거지. 이 공격력 여러분들 오직 세비지만이 GT5에서 유일하게 전통 폭발성 캐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미사일도 발사 가능.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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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 없이 계속 나가요. 연속으로 계속 끝없이 계속. 제가 이 친구를 없애볼게요. 안녕하세요. 발사 나이스 샷. 그렇지. 자 다음은 라이즈예요. 최근에 추가된 전투기죠. 보시는 것처럼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고요 속도가 370km가 넘어가고 그리고 공중에서 직각으로 내려올 때는 500km가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스텔스 기능도 있어요. H키를 누르시면 무기창이 닫히고 제 기체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접근해서 폭발성 MG로 컷.
이 기체를 막을 수 있는 전투기는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히드라 레이저라고 해서 그타 공세를 10년 동안 지배하던 놈들이 있는데 얘들도 라이저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둘이 동시에 덤벼도 제가 이깁니다. 3위는 어벤져입니다. 얘가 빠지면 섭하겠죠. 어벤져는 날아다니는 요새예요. 이 기체 내부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먼저 여기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게임기처럼 생긴 거, 이게 포탑 발사대인데 무려 3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포탑을 발사할 수 있어요. 여기 일단 좀 확대하고 발사. 잘가요. 발사. 어벤져 그냥 자동비행 켜놓고서 포탑만 잡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저한테 가까울 수 없어요. 그냥 다 이깁니다. 라이주든 뭐든 그냥 다 이겨요. 이쪽에 뭐 스러스터 이거 돈 주면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타고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어벤져 헬기에 갈리면 안되겠죠? 어우 따갑네요. 여기에서 임무도 할 수 있고 프로젝트 전복 LSA 작전 엄청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또 여기에서 무기 개조도 가능해. 여기에서 총을 정비해주는 거죠. 뒤에 여기 빈 공간, 여기에서는 자동차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제 차를 타고서 어벤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개조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어벤져예요. like 2위는 바로 폭발탄입니다. 여기 총기 밑에 탄약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이게 바로 폭발탄이고요. 샷건과 스나이퍼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람한테 쏘시면은 발사! 폭발이 돼요. 웬만한 자동차는 한 방에 보내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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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 근데 얘가 샷건이다 보니까 멀리는 안 나가요. 그렇다면 스나이퍼 되시고 저기 멀리 경찰을 쏴볼게요. 발사! 왔어. 참고로 헤비 스탬프 라이플의 사거리는 1km입니다. 이게 뭐 핵이랑 다를 게 뭐 있어. 완전 사기급이요. 사기급. 발사. 발사. 헬기는 두 발. 한 발 쏘고 두 발. 그럼 터져요. 이 스나이퍼를 잘 맞으면은 날아다니는 전투기도 잡을 수 있어요. Nuclear launch detected. 그리고 대망의 1위. 그것은 바로 레일건입니다. 레일건이 데미지가 진짜 세요. 일반 자동차는 당연히 한 방이고, 자 그리고 헬기도 한 방 발사. 그렇지. 레일건은 폭발탄보다 데미지가 세요. 여기서 1인칭 하시고 폭탄 들었다가 레일건 들었다가 폭탄 들었다가 레일건 들었다가, 그리고 발사를 해볼게요. 발사 발사. 그러면은 연속으로 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수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폭발탄이랑 레일건 비교해볼게요. 바닥에 발사 빵. 이게 폭발탄. 다음 레일건 빵. 이 느낌. 자 레일건으로 전투기 한 방, 폭발탄으로 전투기 한 발 두 발 폭발. 마지막으로 영순이 미니건 9999발의 탄환을 재장전도 없이 전부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 9000발짜리 미니건을 개인 화기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사력, 데미지, 사거리, 장탄수 모든 것이 우월합니다. 이게 최고야 사실은.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